리버풀 선수도 쭉 보잖아요. 올해 리버풀 경기를 잘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경기를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건 다 봤다가 올해 안 보는 게, 올해는 경기력이 예측이 됐었어요. 근데 왜 예측을 했냐? 핸더슨하고 밀러 이런 애들을 계속 주전으로 써야 된다. 마팁도 그렇고 반다이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티아고도 그렇고 이미 30살 넘어간 선수들이 쭉 들어가는데, 나머지 EPL 팀들의 선수 봉황된 영입 명단들을 쭉 보면서 나를 체크를 해보면 다 21살 20에서 23살 선수짜리 선수들, 주로 그런 선수들을 쭉 들어온다 이거예요. 또 왜 그러겠냐? 그 팀이 활력이 필요하고 스피드 경쟁, 체력 경쟁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체격이 큰 선수들. 뉴캐슬 경기, 뉴캐슬하고 맨유 경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뉴캐슬이 그 팀 빌드업이 지금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대형 선수들 위주로 피지컬이 초강력인 선수들로 쭉쭉 구성되고 있어서 조엘링턴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선수의 기동력이 있는 플레이 포지션 한두 개를 빼고 나면 완전히 팀들이 달라지는데, 리버풀은 변화를 거의 못 주고 있었거든. 계속 백 문제 신경 쓰이니까, 센터백 문제, 공백 계속 문제 생기고, 사이드백에 자동문 하나 있어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고, 그 자동문을 조금 올리자니 뒤에 또 마땅한 수비수가 없고, 조금에서는 니코 윌리엄슨이 뭐지? 코아티는 데리고 와서 테스트를 해봐도 클럽 마음에 쏙 들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땜빵식으로 선수를 메꿔가면서 끌고 가봐야 성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